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지금 네 제가 하도 이게 원래 지금 이 시간에 그 지태질이지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그 방송을 원래 한 시간 전쯤에 그 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그 방송을 켜려는 그 시점에 갑자기 그 제가 그 이제 좀 자료들을 찾다가 준비를 해놓다가 그 브라우저를 제가 띄워놨거든요. 그 띄워놨는데 거기서 갑자기 속보가 뜬 거예요. 이명박 씨 구속 집행이 됐다고. 자, 이것 봐라 이명박 지탱님 욕하는 거 아니? 참고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이명박에 대한 그 호칭을 전직 대통령에서 그냥 이명박 씨로 바꾸겠어요. 왠지는 아시죠? 그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제 전 대통령으로 부를 필요가 없죠. 이제 그냥 서울 시민 이명박이야. 서울 강남구 구민이야. 그냥. 박근혜 씨는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사 집만 옮겼죠. 감옥 감방에 가 있는 동안. 그래서 이제 시민 이명박 씨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이명박 씨의 호칭을 그냥 이명박 씨로 하겠어요. 법적으로 맞잖아.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그 보장되는 각종 예우들이 있었죠. 뭐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국립병원에서는 공짜고, 그리고, 아니,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일단 구속이 집행됐기 때문에 예우는 박탈이에요. 구속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 씨는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박탈이 됐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기 때문에. 파면된 경우는 실형을 살지 않아도 박탈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갑자기 원래 제가 컨텐츠를 급 편성하다 보니까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원래 전직 대통령들이 뭐 아프면 국립병원에서 공짜로 받고 민간 병원을 가더라도요. 그 돈은 국가가 내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명박 씨가 그 구속 집행이 결정 난 다음에 자기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이걸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좀 미리 써놨나 봐. 미리 써놓고 자기가 이제 굳이 이제 뭐라 뭐할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 뭐냐 신문을 하러 가서 뭔 말을 하더라도 그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말해봤자 뭐 자기한테 뭐 유리해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출석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거부를 한것 같아요. 그 법원 출석을 거부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문서들이 다 털려서 이미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거지. 자, 이게 편지를 써놔가지고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오프닝으로 두 곡을 틀었어요. 오프닝으로 그 우리 그 촛불 집회 할때 한창 그 열심히 틀었던 이게 나라냐 시옷 비읍 그 이게 나라냐 시옷 비읍을 거기에 딱한 소절 나오죠. 1절에 이게 나라냐 그니의 순실 명박 도독한 신의 속을, 이한 소절 때문에 첫 곡을 그걸로 틀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틀었던 거는 G.O.D 5집 앨범에 있었던 편지예요. 왜이 G.O.D의 편지를 틀었느냐?
이유가 딴게 없어요. 이 GOD의 편지라는 노래가 그 가사 내용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거든. 후렴구가요. 이 감옥에서 나갈 때 네가 서 있을까? 나 같은 놈을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젠 끝이려나? 이게 후렴이에요. 참고로 이 노래가 2002년 12월에 나온 노래거든요. 2002년 12월에 나온 노래인데 참 이게 엄청나게 그 재조명이 될 수도 있어. 이 노래가 사실 GOD 앨범이 그 3집하고 4집 때 이제 약간 절정을 찍었잖아요. 4집 때 방송 3사 대상 다 휩쓸고, 그리고 이제 사실 5집 6집 그때는 이제 뭔가 정상 궤도에서는 살짝 내려가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5집을 일부러 12월에 냈던 이유도 그거예요. 그 대상 안 받으려고 이제 순위권에서 자기 빼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앨범 내는 가수들이 있어요. 대상 한 번씩 받으면. 어쨌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라는 노래가, 그래서 이 노래를 보면요, 그 이제 김태우 씨가 보컬을 부르고 나머지들이 랩이 아니고 다 나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사들이 뭐 아직 내가 너무나 믿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봤어. 염치가 없어서 이제껏 편지를 붙여서 뭐 이런 거. 뭐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 달라지겠다는 말 어디 한두 번 해봤어야지.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뭐 이러잖아. 하여간 그런 깜방에 갇힌 그 죄수의 심정으로 나온 노래가 그 GOD의 편지예요. 작사가 누가 했는지 안 나오네, 여기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오프닝으로 틀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명박 씨가 딱그 종이 3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썼어요. 원래 망치 부인님이 저녁 6시 이후 식사를 안 하고, 원래 보통 낮 방송하시는데 망치 부인님이 급하게 방송을 켜신 거 보면 얼마나 중단 상황이겠어 이게. 급하게 방송 켰더라고 그분. 원래 낮 방송 하시는 분이죠. 그자 이명박 씨의 편지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되게 유명한 그 SNS 유저들이 다 공유한 거예요. 공유하고 뭐라는지 아세요? 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죗값 치르고 나오세요. 그쵸. 지금 그분 급 8,000명 보고 있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다들 페이지에다 댓글 단 거야. 죗값 치르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잖아. 그 대통령들 중에서 SNS를 제일 열심히 이용한 사람이 이명박 씨예요. 두 번째는 지금의 대통령이고, 지금의 대통령은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도 열심히 자기의 활동 관해서 열심히 쓰죠. 대통령 문재인 해가지고. 자, 한번 제가 이명박 씨의 편지 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카톡한다고? 아, 성대모사까지는 안 할게요. 제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아, 저는 그 플러스 친구를요, 사실 그거를 해놨어요. 그 작년에 대선 때, 작년 대선 때그 메이저 후보 5명 있었잖아요. 그 5명의 입장들을 다 확인해 보려고 다 플러스 친구를 해놨다가, 지금은, 네, 홍준표 씨건 뺐어요. 네, 왜냐면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자, 아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남겨는 놨어요.
왜냐면 각당각그 대표되는 그 사람들의 활동들은 봐야 되니까. 시사 차원에서. 자, 읽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 나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그 가톨릭에서 미사할 때그이땅그 시장 예식할 때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하잖아요. 뭐 미국이 한국산 철강 관세를 면제했다고? 협상 성공했나 보네. 예. 엠비가 잡혀서 그런 건가? 공교롭게 타이밍이 그렇게 되네요. 전혀 그 관계없는 소식인데. 그렇잖아. 전혀 관계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 철강 관세 면제한 거는. 응? 전혀 관계없는 건데 어떻게 타이밍이 딱 들어맞냐? 지나온 날은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내 예전이 어서요.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봐야겠다 하는 각오로 임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잠깐 코멘트를 할게요. 자,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기업에 있을 때 하고 서울시장직에 있을 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줄 수 있어. 왜냐면 일단은 서울시장직에 있을 때는 일단은 솔직히 그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 체계 하나는 인정해줄 수 있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래. 대중교통체계, 드디어 이제 종로도 중앙차로에 그 버스 전용 잘 생겼잖아. 공교롭게 이명박 씨는 아까 그 논현동 자택에서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 강남대로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진입하더라고요. 그 강남대로 버스 전용차로 자기 서울시장 했다 만든 거잖아. 그 중앙 버스 전용차로 제일 먼저 생긴 데가요. 그거예요. 강남대로, 삼일대로, 그리고 수색성산로, 그리고 그 도봉로까지. 이네 군데는 초창기에 생겼어요. 중앙 버스 전용차로 제가 이네 군데는 초창기에 생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시상직에 있을 2006년 여름까지 그 망우로 생겼죠. 그러니까 그 망우왕산로 생겼지. 그리고 시흥대로 생겼지. 시흥대로 생겼고 노량진까지 시흥대로 생겼고 그 경인로 생겼고 공항대로 생겼고 뭐이 정도까지. 나중에 송파대로도 생겼고. 어쨌든 점점 늘어났죠. 그거는 잘했지. 청계천, 솔직히 서울 도심의 공기가 깨끗해지기는 했어. 청계천을 그렇게 이제 인공적으로라도 다시 만들긴 했으니까. 도심 공기가 깨끗해진 거는 인정. 그래서 지금은 아예 서울 도심이 각종 뭐차 없는 행사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 하여간 그런 영향으로 일단은 서울의 인구 과밀화를 해결을 하긴 했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응? 지금은 이제 서울 인구 1,000만 안 돼요. 서울 인구 이제 1,000만 명 꺾였어요. 1,000만 명대 깨지고 지금 이제 900만 명대예요. 900 몇십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경기도가 1,000만을 넘었죠. 이제 좀 수도권의 인구가 좀 분산이 됐지. 수도권 전역으로. 사실 수도권 전체 과밀화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쵸, 많이 미흡했지. 일단은 당장 재임 첫 해부터 명박산성.
명박산성이 생겼잖아요. 그 명박산성 진짜 그 내가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어쩌다 저런 컨테이너로 산성을 만들까? 참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오늘 자 재인 중 세계 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네. 한자가 네 글자가 들어갔는데, 스킵할게요. 네. 한자 네 글자, 저 스킵했어요. 그냥 거기 넘겼어요.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당 떨어져서 먹는 거고요. 죽을 때까지 아마 송구해야 될 거야. 지난 10여 년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으면 당신한테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컸을까요?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응? 구치소 가서도 밤좀 새? 왜 다음 안 넘어가니?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그것 때문에 자서전 썼니?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아이고, 누가 소망교회 장로 아니랄까 봐. 그 소망교회 거기 있어요. 그 신사동에 그 압구정역 근처 가면 소망교회 있거든요. 내가 그 위치 알거든. 왜냐면 내가 그 근처를 그 다른 일 때문에 자주 간 일이 있어요. 2018년 3월 21일 새벽에 이명박. 이날 3월 20일 새벽에 이거 써놓고 어차피 자기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잡힐 게 뻔하다. 박근혜 씨는 부인이라도 하러 갔지. 근데 박근혜 씨 같은 경우 그 태극기 팬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명박 씨는 보니까 그렇게까지 팬 지지층도 없더만 이제. 뭐냐 범죄자의 뭔가 씁쓸한 결말 같은. 관심을 가진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남겨놓고 감옥에 갔죠. 이 편지를 남겨놓고 감옥에 갔고, 네. 지금은 이제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를 하고 있죠. 그 구치소에는요, 그 부속 그 의원이 있어요. 병원급은 아니고 의원이 있어요. 그 의원이 있는 이유는 이제 수감자들의 건강은 체크를 해야 되거든. 왜냐면 수감자들을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놔야지 죗값을 다 치르잖아요. 수감자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그 병보석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치소에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의무관이 있는 거고. 수감자들을 건강하게 해서 건강하게 관리해서 죗값 다 치르고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조금 약간
그 뭔가 재수 없어 보이는 거는 서울 동부구치소로 간 거예요. 원래 송파구에 그 저기 그 거여동 가는 방향으로 그 가다 보면 그 성동구치소가 있거든요. 그 오금로하고 그 동남로 그 사이에 성동구치소가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아예 그 문정동 법조타운을 만드는 김에 거기로 옮긴 거야. 그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바로 옆에 서울동부구치소가 있어요. 사실 구치소가 일단 서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서울에 왜 있어? 서울 밖으로 빼지. 몰라, 이제 법원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제 최순실은 이제 그 2심 재판은 저기 동부법원에서 막, 아, 서울 고등법원 와야 되는구나. 원래 그 중앙지법에서 받았죠. 저기 서초동에.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받다가 고등법원도 서울 그 중앙지법 그 중앙지법에 있어요. 그 서초동에. 고등법원 서초동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은 그 건너편. 거기에 있는데 그 해서 그 서초동은 법조계의 동네죠. 법조타운이죠. 이미 서초동은. 그랬는데 이제 그 깜방으로 갔어요. 깜방으로 갔고 네. 이제 그러면 깜방에 갔으니 좀 제가 이제 그 뉴스들을 약간 좀그 뭐냐 현재 그 뉴스 반응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 크롬 창을 너무 많이 열어놔가지고 좀그몇 개를 닫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 청와대 입장부터 볼게요. 구속영장 발부에 안타까울 뿐 삼가고 또 삼갈 것이다. 네, 청와대 입장 안타깝다 해가지고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공지문을 그 이제 내놨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고 또 삼가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을소리처럼 엄격하게 스스로에게 가을소리처럼 엄격하겠다는 다짐을 깊게 새깁니다. 네, 대통령의 말이니까. 아, 근데 이게 청와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통령이 직접 이 발언을 한게 아니고 대변인이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서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끔 대변인은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센스 있게. 몰라, 이제 문 대통령은 차마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런 거를 막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있었거든.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는 그 김현 대변인의 입장이 있었어요. 인신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다. 이명박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게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잘 받들어 나가겠다. 하고 밝혔죠. 더민주에서는 이런 입장이고요. 자, 자유한국당 입장. 얘네가 참 개그다. 그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문재인 정권이 이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무척 잔인하다. 지들 입장이네.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
훗날 역사가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을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겠다. 이전 대통령을 끝으로 다시는 정치 보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들은 죄가 없대. 글쎄요. 이명박 씨는 박근혜 씨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될 때까지 자유한국당 그 구새누리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창당될 때는 자유한국당 창당되기 전에 나갔어요. 이명박 씨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축하 고마워요. 그래서,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자기네 죄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그 자유한국당이 구새누리당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새누리당에서 약간 그 남아있던 세력들이 나온 거잖아. 그 남아있던 세력들이 만든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네 그 당의 그 입장 있잖아요. 한나라당 시절에. 그 입장 때문에 그 약간 그 문재인 정권과 그들의 검찰이 훗날 역사에 어떤 심판을 받을지 지켜보겠다는 그 발언을 한것 같아. 왜냐면 자유한국당도 한나라당 뿌리는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친박은 아니지만 친박은 아니죠. 자유한국당 컬러가 진짜 그 완전 그 극보수 새누리당 있잖아요. 그 맞아. 공교롭게 그 전혀 상관없는 소식이잖아요. 솔직히 그 미국 철강 관세는 그 이명박 씨하고는 그 전혀 상관없는 소식이잖아요. 그거는 저기 트럼프 씨한테 따져야 될 얘긴데. 외교의 신인가요 하는데 현재 외교 장관이 강경하시죠. 실무는 외교부 장관이 하잖아. 대통령은 총 책임인 거고. 하여간 진짜 이번 올림픽을 전후로 갑자기 외교가 잘 풀리고 있다? 이것도 사실 뭔가 이상해. 사실 이런 게 우주의 기운이어야 돼요. 어? 그 박근혜 씨의 그 우주의 기운 말고 이런 게 진짜 그 우주의 기운 원기옥이어야지. 이런 게 원기옥이지. 자, 민주평화당의 입장.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이 논평을 했어요. 오늘 밤에, 아까 밤에 논평을 했어.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발뺌과 남타서 일관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그동안 증거인멸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구속 결정이 뒤늦은 감도 있다. 아니, 지금 메이저 다섯 당의 입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입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더민주, 자유한국당까지 봤어요. 검찰은 전 대통령의 재임 시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개발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간 무수히 제기됐던 MB개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 의석수 기준으로는 두개 당이겠죠. 근데 일단 원내에 당을 두고 있는 당들을 다 보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재임시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전 대통령은 성실히 검찰 수사 재판에 임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런 걸 밝혔고요. 자,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죠. 이제 바른정당 더하기 이제 국민의당의 합당파. 그러니까
몰라, 민주평화당은 어떤 노선을 갈지, 그 약간 그 민주 노선 자기는 그대로 가겠다는 것 같고, 이제 바른미래당은요, 이제 그두 당이 퓨전을 한 거잖아. 그, 뭐, 이건가? 퓨, 뭐, 퓨전 합? 이거 됐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중도의 색깔로 가고 있는 당이죠. 사법원 측에 따른 마땅한 결과다. 그리고 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의견을 가는 일이 거의 없어, 일단은. 뭐, 안보 문제만 그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김철근 대변인.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다스를 통한 35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횡령, 배임 등 온갖 범죄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 수사로 전환은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다.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 인정하고 있어. 이번 구속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회자되던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죠. 자, 정의당 최석 대변인. 국민은 전직 대통령에게 거는 일말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려왔음에도 검찰 조사 당시에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며 끝끝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의 모든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결국 법원의 구속 결정은 이전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결과. 이미 모든 혐의와 정황이 뚜렷해진 지금 이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법의 심판뿐이다. 근데 박근혜 씨보다는 이명박 씨는 그래도 이 사죄 편지는 쓰고 갔잖아요. 몰라. 이게 박근혜 씨는 약간 그 자기만의 그 세계인 거고, 이명박 씨는 사실 그거잖아요. 그 소망교회 장로잖아.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안 오셔서 모르는 건데, 제가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중간에 제가 코멘트 했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참그 성대모사는 참 이럴 때 써먹으면 좋아. 하여간 그 관련해서 원내 5개 정당들의 반응을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한번 그 이명박근혜를 빼앗긴 나의 20대를 돌려달라. 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연결해서 준비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 연결해서 준비한 컨텐츠는 잠깐 녹화를 끊고 커피 좀한 모금 마시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30분은 넘어가지고.